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면 기업들이 생산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또 고용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플러스 실적을 낸 우리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산업통상 자원부를 중심으로 이제 수출 기업과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장 진출 전략을 잘 세우고 또 다양한 수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수출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은 조건이 지속된다면 2024년 하반기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7천억 달러의 목표를 채우고 역대 1위 수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품목들을 좀 발굴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사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국의 이제 비관세 조치가 참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관세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반사적으로 이제 비관세 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관세 조치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책을 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이제 국가기술표준원 이러한 조직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외 시장의 어떤 규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응 체계들을 잘 좀 인지를 하고 수출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